오늘은 노지 긴장 배추 심는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시골 농부들은 텃밭 이용하기 엄청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을 때 핸드폰 공폰 하나는 제가 방송 들으면서 사우샘 방송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간대에. 그래서 공폰 하나는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요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샘 방송 들으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 배추 심는 간격은 제가 노지에다가 이 간격을 40cm를 띄워줬어요. 40cm를 띄워주고 제가 이제 하우스에다가도 300개 심어놨지만 여기 노지에다가도 이렇게 40cm 간격으로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씨앗 뿌려서 키운 배추 모종이고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쭉 제가 심어놓는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날씨 보세요. 날씨는 맑은 그 자체랍니다. 여기가 우리 시골집이고요. 요거 이제 다 이렇게 키워서 심는 거고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꽃범의 꼬리 꽃 있는 자리고 범부채꽃 예쁘게 피어있는 자리랍니다. 그리고 수국꽃 예쁘게 피어있는 자리랍니다. 범부채꽃은 하루하루 달리게 엄청도 예뻐요. 이렇게 제가 일하면서도 고개만 휙 돌리면은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범부채 꽃도 예쁘지만 이 꽃범의 꼬리꽃, 요게 꽃범의 꼬리꽃이에요. 엄청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밤나무산 도토리서부터 쫙 있는 우리 집 산이랍니다. 가끔은 고라니가 세 마리가 뛰어다니고 그런답니다. 그래도 엄청 재밌어요. 저의 놀이 동산 공간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오엽송서부터 소나무서부터 주먹나무서부터 다 길러져 있답니다.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고요. 이제 미선나무 2월달, 3월달에 제일 먼저 하얗게 꽃피던 미선나무는 이제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이로 물들어도 엄청 이뻐요. 그래서 영상 미리 이렇게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에 이런 주먹나무가 한 30년 정도 된 주먹나무가 작년 장마비로 죽어가지고 제가 캐내고 여기에다가 밭을 만들었습니다. 이 반송나무도 보면서 요거는 반송나무고요. 반송나무도 쭉 있고 범부채 꽃은 이제 씨앗으로 이렇게 변했답니다. 요게 범부채 꽃 씨앗입니다. 까맣게 씨앗도 예쁘죠. 요거는 꽃범의 꼬리 꽃 엄청도 예쁘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오늘 노지에 김장 배추 심어요 하고 인증샷 남기면서 제가 이제 방송 트냐고 요 방송은 보름을 줄여놨는데 제가 사우샘 방송 들으면서 오늘은 아침 방송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송 들으면서 여기서 심는 겁니다. 저를 잘 보세요. 어떻게 심나 제가 여기에다가 카메라는 정착해놓고 핸드폰은 정착해놓고 제가 이제 심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바오세미랍니다. 이쪽으로 살랑살랑살랑 걸어가면서 장갑은 빨간 장갑을 끼고 노지로 어디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어요. 안 보여도 살 여기는 이쪽에는 이제 이쪽에는 이렇게 방송 제가 핸드폰 하나는 방송 들으면서 여기다가 시향 넣고 어디다가 놔야지 제가 이제 심는 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노지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장갑 이거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요즘
여기 제가 키운 배추, 모종 이럽니다. 하우스에도 300개를 심어놨는데 여기 노지에다가도 300개를 심어놓는 거랍니다. 자 보세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엄청 예쁘죠. 제가 이거 씨앗 뿌려서 직접 키운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다 심었어요. 이제 짝짝짝짝 심고 짝짝짝짝 심고 심는 요령은 제가 여기 두두 로테를 치고 나서 약을 세 가지를 뿌려줬어요. 해충, 벌레 약들 세 가지를 다 뿌려주고 그리고 비닐 덮개 덮고 고랑 만들고 수중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배추를 하나하나 여기 간격이 40cm랍니다. 그리고 폭도 넓게 배추가 이만해지면은 제가 저는 김장배추 아예 크게 준 거는 싫어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가봤어요. 이쪽으로 가서 40km 쫙 해서 여기를 구멍을 꽝 뚫고 여기 끼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꺼내릴까요? 이렇게 모종을 하나 딱 해서 속에다가 좀 넣고 속에다가 살살 이것도 씻는 요령이 있답니다. 너무 뿌리를 속까지 하면 안 되고요. 살짝 살짝 엄청 쉬워요. 저 일 엄청도 잘한답니다. 쫙 뿌려서 우중사비를 쫙 뿌려서 모종 끼워서 잘 소곤소곤 해서 소금을 살살 섞어줘요. 이렇게 엄청 쉽죠? 이렇게 그리고 잘 키우면 된답니다. 보셨나요? 배추 모종 씻는 자리 나의 자리랍니다. 짱짱짱 영상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의 모자도 쓰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우쌤이 농원 많이 많이 퍼져주세요. 예쁜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다우쌤이 농원입니다. 안녕.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노지에 배추 심은 날. 여기는 9월 6일날 심었습니다. 2022년 9월 6일날 월요일입니다. 짝짝. 감사합니다. 아 여기를 가서 아 내가 몇 분 8분까지 갔죠. 자 이런 거 일 엄청도 잘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9분 영상으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여기가 바우쌤이 농원이랍니다. 엄청도 예쁘죠? 이렇게 해다가 쌤이 있는 데까지 가서 쌤이도 보여주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 쌤이는 4개월 된 쌤이랍니다. 쌤이가 어딨느냐 하면은 여기 텃밭에 제가 이제 오빠 치러 올라온 거고요. 쌤이야 쌤이야 어딨어? 아 저기 쌤이가 저기 있죠 보이죠? 쌤이야 9분 영상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10분 영상으로 됩니다. 라이브 방송 안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우쌤이랍니다. 여기가 바우쌤이 농원의 시골집의 힐링 장소입니다. 아, 그래서 엄청도 좋아요. 여기에 나꽃들은 엄청도 많이 피어있는데요. 요즘 백일홍꽃과 다할리아꽃이 눈 여기를 실컷 해준답니다. 쌤이야 여기 유친들한테 인사를 나누세요. 우리 집 쌤이는 4개월 된 쌤이랍니다. 쌤이 이쪽으로 오세요.
파우 세미 농원에는 세미가 있답니다. 예쁘죠? 엄청도 예뻐요. 그래서 10분이 지났다. 이렇게 해다 보면은 방송을 해다 보면은 금방 3분이 갔다, 5분이 갔다, 7분이 갔다, 10분이 갔다. 맹문동 꽃은 이제 이렇게 소나무 밑창에서 여기가 우리 집 소나무인데요.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것들이 파우세미 농원에 제일 많은 것들이 주먹나무랑 반송 소나무랑 일반 소나무랑 엄청도 많은데 그 밑창에 이렇게 맹문동을 심어놨더니 꽃이 예쁘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쫙 한 바퀴를 돌다 보면 10분도 훨씬 남았네요. 이제 그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할미꽃 모종도 이렇게 한 1500개 정도 다 어제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일일이 다 해주고 예쁘게 예쁘게 자라는 우리 한연아 꽃서부터 다 여기서부터 엄청도 많이 꽃이 피어 있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며 다할리아 꽃이 이렇게 엄청도 크게 엄청도 예뻐요. 노란색 다할리아 마무리하면서 11분 30초 영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우세미 농원입니다. 벌들이 꽃 속에 폭 파묻혀 있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레드 다할리아, 엘로우 다할리아.